안녕하세요.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김입니다. 어느덧 100일의 항해 중 약 4분의 1 정도가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음악 기초 이론과 오른손 건반 연습에 집중하며 연습해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아코디언 왼손 베이스 버튼에 대해 본격적으로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아코디언 왼쪽에 있는 왼손 베이스 버튼의 모습인데요. 악기의 안쪽, 아코디언 벨로즈 쪽에 있는 라인부터 왼손 베이스 버튼 1열이라고 하는데요. 1열의 이름은 대위 베이스 라인, 카운터 베이스 라인이라고도 불립니다. 2열의 이름은 기본 베이스 라인이라고도 부르며 근음 라인 혹은 루트 라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연주 시 4번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3열의 이름은 메이저 코드 라인이라고 하며 연주 시 3번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4열의 이름은 마이너 코드 라인이라고 하며 연주 시 2번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5열의 이름은 세븐스 코드 라인 혹은 도미넌트 세븐 라인이라고도 하며 연주 시 2번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아코디언 왼손 베이스 버튼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왼손 베이스 버튼 연습과 연주가 어렵고 힘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즉, 연주 연습 시 왼손 베이스 버튼 포지션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 베이스 버튼 표를 지속적으로 읽고 익히며 각각의 버튼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잘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하고 또 길을 잘못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꾸준히 연습하고 감각을 익히다 보면 머릿속으로 외워질 뿐 아니라 아마 어느새 손이 저절로 가고 있는 말 그대로 머슬 메모리가 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강의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